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5월 5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제주 지방에 뭐 30년 만에 폭우가 왔다 그래요. 내일 경마가 제대로 열릴까 걱정인데, 자, 아무튼 제주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뭐 사고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철이야 뭐 1월 달에 이사를 와갖고 이제 윗동네 올라와 있으니까 별로 걱정이 없는데, 제주 계신 분들 각별히 유의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정상적인 경마가 펼쳐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뭐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금주는 윗동네 과천까지 전부 미나리밭에서 경마를 하게 생겼는데요. 뭐 미나리밭들의 밭이라고 하더라도 능력 있는 놈 두 마리가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준비 열심히 해갖고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금주 5월달 첫 주 경마인데요. 5월 5일 금요일 승부처가 제주가 한 경주가 늘었죠. 안개로 취소됐던 경주 보정 경주가 열리는데요. 제주 2458, 부산은 2457, 뭐 사이좋게 쌍쌍으로 나가는데요. 자, 이렇게 승부처고 메인 승부는 후반부 두 개씩입니다. 제주가 5경주, 8경주, 부산은 5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벌써 많은 분들이 뭐 지난주에 고배당을 메인 승부에서 잡아서 그런지 좀 더 많은 숫자가 일찍 문자 신청들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루 전에 문자 신청해 주시면 우리 운영자가 일 처리하기가 좀 수월하니까요. 요 방송 끝나면 내일 경마 함께 하실 분들 입금 먼저 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유권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요거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는요, 뭐 놓고 때릴 대가리가 하나 있고, 후차권에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듯이 직전 경주에 우리가 승부처로 노렸던 한 놈, 직전에 때렸다가 X된 놈, 자, 원모 타임 노린다고 해놨습니다. 자, 일단 대가리는 4번 마 스페셜 리스트입니다. 뭐 약한 상대 만났고 직전 경주에도 인기 2위 대길이었죠. 대길이 인기 2위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었던 4번 마 스페셜리스트 서승훈 기수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뭐 훈련도 잘 해놨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상대가 약해요. 약한 상대들 만난 이번 경주는 앞선 전개도 가능해 보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 마 보라챔프, 뭐 요마필이 좀 앞선에서 푸다닥거릴 건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 이 4번 마 스페셜리스트,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데요. 자, 이 4번 마 스페셜리스트는 믿는 대가리다. 뭐 전대지 올 대가리 가죠. 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조용히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갑니다. 직전 경주에 노렸다가
X 될 뻔한 놈이라 그랬죠. 자, 요 놈을 다시 한번 노립니다. One more time. 뭐 영어가 잘안 써지네. 자, one more time. 한번더 노립니다. 직전 경주에 전개가 완전히 꼬였어요. 뭐 외곽으로 밀리고 늦발하고 하다 보니까 편성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지뢰 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자, 이번 경주 기수까지 딱 바꿔놓고 뭐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은 어떤 놈인지 벌써 대번에 감이 오실 건데, 자, 고놈을 주력으로 한 방,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대가리 놓고 후차기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찍어먹기 메리트가 있고, 자, 물론 현장에서 바람이 좀불 거는 같아요. 조철의 찍어먹기 A급 승부기 때문에, 아마 7번마 아델 호랑이가 최저배당으로 가긴 가지만, 자, 요마필도 상당히 바람이 좀불것 같은데요. 그래도 짭짤한 준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직전에 노렸다가 X된 놈. 자, 다시 한번 노린다. 찍어먹기 한 방. 자, 부산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두 번째가 부산 사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인기 마필들 접전인데, 자, 요번 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1번마 골든 웨이브라는 마필이 역시나 현장에서 강하게 인기 대가리로 팔릴 거는 같은데, 자, 선행을 가긴 가는데 갔다가면 선행 뺏기면 이거는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 최근 계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끝걸음이 부족합니다. 골든웨이브 4전 1승 2착 2번 3착 1번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 대가리 3착 2착, 대가리 3착 2착, 자, 데뷔 전에 2착을 했죠. 자, 항상 이마필은 선행을 갔던 놈입니다. 전부 선행을 갔던 놈인데, 요번 경주 딱 하니 1번 게이트를 받아들었고, 최시대 기수까지 안장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 요 놈이 대가리 팔리는 건 당연합니다. 뭐, 대가리 팔리고, 선행 받고, 한 바퀴 잡아돌려도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만만치 않은 놈들이 몇 대가 보여요. 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한 2번마 하늘제왕도 직전 경주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직전에 얘가 왜 졌냐? 답보를 못했어요. 발을 못 바꿨어요. 직선에서. 답보를 못하는 바람에 끝걸음 마지막 한타가 나오지 않았던 2번마 하늘제왕. 자,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 김혜성 기수의 2번마 담양의 신이 다시 한번 선입전개 꽃자리 들어가갖고 갖다 붙이는 그런 그림도 나오고요. 뭐이 3번마 담양의 신도 선행력이 꽤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4번마 태양으뜸 계속 바닥을 쓸고 있는 마필이지만 출발이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닌데 최근 출발이 느려졌어요. 자, 요거 쎄하죠? 최근 차분한 말몰이 잘 나가는 정도윤이가 타고 있습니다. 자, 태양으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또한 마리 5번마 로즈파이터 역시도 김동영이로 기승기수 바꿔놨어요. 자, 요두 기수가 요새 핫한 기수들이죠. 어느 순간부턴가 김동영이가 예전에는 선행을 잘 간다. 그래서 댕동영이었는데
요즘은 추동 명의로 바뀌었어요. 추동 명의로 바뀌었어요. 추임마 갖고 꾸역꾸역 잘 올라옵니다. 부산의 추임마를 잘 타는 애는 은경인데, 자, 동영이도 하나 요새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5번마 로스파이터까지. 자, 이런 마필들이 다 만만치 않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4경주 오늘 두 번째 A급이죠? 두 번째 A급. 1번마 골든웨이브가 현장에서는 강하게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제가 어제 수요 프레쉬 라이브 방송에서 조철의 달라박스 놓고 때릴 놈 오픈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자, 수요 라이브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 그놈을 달라박스 놓고 뭐 1번마 골든 웨이브가 들어오면 본전이다. 요놈 들어오면 본전이다. 다른 놈을 주력으로 한방 승부처로 한번 붙겠습니다. 짭짤한 중배당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오늘 부산 4경주 두 번째 승부처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짭짤한 중배당, 조철이 좋아하는 짭짤한 중배당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5경주하고 7경주인데요. 자, 요 5경주도 짭짤한 중배당짜리가 한 방이 걸려들었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간방 갖다 때리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너딱 걸렸다. 여기서 너라는 거는 조철이 지금 달러박스 표시가 없죠.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에 아나짜리를 한방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가리는 일단 11번마 월드 크래스캣. 최근 대길이 팔리고 아쉽게 3착 3착 아쉬웠던 마필인데요. 자, 요번에 부담 중량은 올라갔지만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보다는 편성이 좀 수월하게 짜여 있습니다. 닥터 티파니, 굿 매직, 석세스 스타. 석세스 스타도 지난주에 우승을 했죠. 자, 이번 경주 11번마 월드 클래스캣. 자, 외곽 게이트지만 차분하게 선취 입전계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자,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는 1번마 로드 투 글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기분 좋은 마필이죠. 자, 로드 투 글로리. 직전 경주에 우리가 로드 투 글로리를 쌍복 대가리 놓고 인기 7위짜리 땀봉퀸 2번, 9번 승부로 완짱으로 갖다 지져 먹었죠. 복승식 14.9배. 이런 거 완짱으로 한방 지지면 그날 경마 안 지는 겁니다. 자, 그때 때려 먹었던 1번만 로드 투 글로리가 승군전을 맞았는데 얘가 대길입니다. 자, 그때는 2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갔어요. 자, 이번 경주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1번 게이트를 또딱 잡으니까 그냥 대길이로 팔려요. 하지만 이번 경주 만만치 않은 선행 출하이죠. 이 4번마 한라백두라는 마필도 김혜선이가 탄 한라백두 직전 경주에는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는데,
자, 요 마필이 기습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문제는 이 6번 마 스카이 마운틴의 김동령이죠. 지금은 뭐 추동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월 15일 경주에 스카이 마운틴 정도윤이가 타고 그냥 선행으로 내빼다가 끝에 가서 조금 짧았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요거 6번 마 스카이 마운틴이 선행이 만만치 않게 비빌 것 같은데요. 초반 스타트 타임은 비록 코스는 1번 마 로드 투 글로리가 1번 게이트를 받고 서승원까지 타가지고 무조건 인기 2위 100길이로 팔릴 예정인데, 자, 1번 마 로드 투 글로리가 이 6번 마 스카이 마운틴한테 선행을 뺏기거나 또 이놈이 발주는 직전 경주엔 선행을 받았지만은 그 전 경주나 그 전 경주는요 발주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에 선행으로 때리고 올라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서승훈이 스타일상 선행 받으려고 갖다 지지고 나갈 겁니다. 아무튼 자 1번 마 로드 투 글로리가 100길이가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한번 예측권 20장 찍어볼 만하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자신 있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말 한 놈이 있기 때문에 너딱 걸렸다. 자 예측권 20장 갔다 시절이 바르는 경주인데요. 자 11번 마 월드 클래스 캐슬 놓고요. 박재희 기수. 자 서승훈이의 로드 투 글로리가 만약에 들어오면 뭐 현장에서 아마 꺾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꺾고 갈 필요는 없을 배당이 나올 것 같아서 자 요거 들어오면 본전만 한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고 자 11번 월드 클래스 캣을 놓고요.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 요놈에다가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는데, 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직전 경주에, 우리한테 메인 승부 한구라를 때려줬던, 고 마필하고 같은 경주에 뛰었던, 한 놈인데, 자, 그 놈이 이게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마 마감 10분 전까지는 배당이 쏠쏠할 겁니다. 중배당 이상급 나올 것 같은데, 조철이 또 메인 한 방으로 보내면 배당이 좀 떨어질 거는 같은데, 자, 그래도, 1번 마 로드 투 글로리, 요 놈한테 배당판이 많이 쏠릴 것 같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예측권 20장, 11번 마 월드 클래스 캔 놓고 너딱 걸렸다. 예측권 20장, 중배당으로 한 방, 시원하게 승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첫 번째 상한가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참고하셔가지고 조촐하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꼭 같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경마 후반부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자, 혼합 4군 1800, 혼합 4군 1800 별점 B형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또 기분 좋은 놈이 한 놈이 나왔습니다. 자, 이 3번 마 인디 불패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직전 경주 생각나시죠?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조철이 수요 라이브부터 여스파이터가 더센 놈이다 말씀을 드렸죠. 선행 각오도 부러졌어요. 전전 경주에 5군에서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기 때문에 또 1800도 뛰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리 팔릴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마필은 끝걸음이 그렇게 좋은 놈도 아니고 지금까지 전개가 계속 잘 풀렸어요. 이번 경주도 뭐 선행은 일단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레이팅 50점까지인데 자, 레이팅이 48점이에요.
앞에 가다가 여차하면 이런 거는 생착도 못 되고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3번마. 인비불패가 현장에서는 아마 대가리까지도 팔릴 건데, 자, 이 5번마 여수 파이터가 부담 중량은 직전보다 2kg가 더 늘었죠. 자, 등짝이 최상현이에서 박재희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뭐 상현이도 야물게 타지만 그래도 최상현 기수보다는 박재희 기수가 조금 점수를 더줄 수가 있겠죠. 매니피새끼. 자, 5번마 여수파이터. 맞먹으면 얘가 선행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무리할 필요 없죠. 선행가는 3번 인디불패. 다시 한번 서승희 너 가라. 보내놓고 직선에서 3코나 4코나 돌면서 5번 여수파이터가 바로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마 여수 파이터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후차권 대길이 팔리는 3번 인디불패가 조처럼 불안하게 보인다.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자, 그러면 5번 3번 마권, 5번 3번 마권. 얘는 잘해야 방어, 아니면 완전히 꺾을 수도 있고요. 3번이 아니고 5대 가리 놓고 조철이 노리는 예측권 20장짜리. 얘, 너 어떤 놈이 너냐? 반말해서 죄송한데요. 그렇다고 뭐말 보고 그분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5번, 3번 마권이 아닌, 5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시원한 배당으로, 짭짤한 배당으로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면서, 자, 오늘 부산경마 대미를 장식을 할 건데요. 자, 요거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 메인, 부산 7경주, 3번마 인디불패가 빠지는 순간, 자, 우리는 두 번째 상한가 또 때려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7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경마 2경주, 4경주, 5경주, 8경주입니다. 2, 4, 5, 8. 항상 말씀드리는 공지사항이죠. 계좌이체로 문자,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에 3만원, 이틀에 5만원, 3일에 7만원입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입금자 성함을 입금한 다음에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전화들 주시는데 기존 회원님들은 다 아시니까 그냥 돈만 놓고 이름만 적어 놓으면 아침에 경주 시작하기 전에 딱 가죠.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공지사항을 남겨놓는데도 계속 전화합니다. 오늘 전화가 아주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내일 경주하기 전에 아니면 오늘 밤에 다 확인 문자가 가니까요. 입금자 성함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 원 미만 4세 이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제주 2경주. 자, 이 3번마 당산보스. 제가 요 짤막한 말이지만은 요 위에 조철의 레이스 포인트를 항상 예상하면 레이스 포인트를 꼭 메모를 해 가시든지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한두 마디 쓰는 거라도.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가 요게 경주의 핵심 아닙니까? 자, 달러박스를 놓고 들어가는데 자, 3번마 당산보스가
발주가 불안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뭔가 한타가 얘가 부족한 모습을 PDF상에도 볼 수가 있는데 나올 때마다 꾸준히 팔립니다. 나올 때마다. 근데 딱 팔린 것만큼만 들어와요. 그죠? 3착, 4착, 5착. 자, 그런데 요번 경주 얘가 떡하니 대가리가 팔립니다. 왜 팔리냐? 상대 마필들이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 기록이 제일 좋아요. 1분 06초. 뭐 800m에 1분 06초면 우승각이에요. 우승각은 맞아요. 그런데 경마가 뭐 기록 싸움은 아니고요. 우승 기록은 맞는데 얘는 항상 불안한 게 발주가 불안해요. 발주. 발주가 좋지를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취입으로 올라오다 마라. 끝걸음은 항상 남아있어요. 자, 3번마 당산보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초반에 어떤 놈 한두 마리가 툭 하고 선행 튀어나가갖고 버티면 이거 3번마 당산보스가 지금 압도적인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요거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인데요. 자, 3번마 당산보스. 역시나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립니다. 발주가 초반에 덜커덩하면 이거 또 3착 아니면 4착. 이러고 날라오면 경마팬들 돈 부러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요 3번마 당산보스를 때려잡을 아나짜리 또 한 마리가 딱 숨어 있는데, 야, 이게, 제가 어제 우리 그 신재주 위원이 당산보스를 대가리로 추천을 하길래 속으로 신재주 위원이 원래 복병마를 또 축으로 공략을 잘하는 그런 예상가이기 때문에 아 이게 좀 배당은 좀 있겠거니 했더니 얘가 대가리로 팔려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당산보스를 뒤로 돌려놓고 달러박스 조철이 좋게 보는 달러박스. 자, 그렇다고 그러면 2번마 세뇨리타 인기 2위죠. 얘네 둘이 대길이에요. 2번 3번 대길인데 저는 얘네 둘이 손잡고 들어오는 마권은 영어다. 영어. 영어가 뭔지 아시죠? 영어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 자, 제주 2경주에는요. 조철이 노리는 A급 승부. 달러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예측권 10장으로 한 방 붙어봅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분명히 기본 능력 요놈이 앞서 있어요. 요놈이 앞서 있는데 3번마 당산보스가 팔리기 때문에 당산보스와 막건조합도 있지만 당산보스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요 배당으로 승부 한번 볼 예정이니까 3번마 당산보스 인기 1이지만은요 너무 믿지 말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2경주가 오늘 아마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승부부터 저는 터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제주 2경주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다. 자 2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자 4경주가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한 6마리 정도의 마필의 능력이 고만고만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경주는 제가 전개로 풀어나가야 된다.
뭐 제주경마가 아무리 야리조가 심하고 뭐가 우짜니 젖짜니 해도 그래도 능력과 전개가 소스보다 우선이다. 능력보다도 더 우선이 바로 전개입니다. 전개. 뭐 경마 예상가들마다 풀어가는 방법이 다 있죠. 예상 마본을 도출하는 게. 뭐 조교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뭐 예시장의 모습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복기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 그럼 조철이 너는 뭐냐? 저는 전개로 풀어갑니다. 자, 전개 다음으로 보는 게 마필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바로 알에 있는 이런 경우들이죠. 이거는 예상을 100%라고 치면 한30% 정도를 여기다 할애를 하고 70%는 전개와 능력이 우선이다. 조철의 경마 철학입니다. 아무리 소스가 어쩌고, 여기 소스가 하나 빠졌네요. 소스. 이 중에서도 저는 소스를 제일 핫바리로 칩니다. 차라리 조교가 낫고, 차라리 예시장이 낫고, 차라리 복기가 낫지, 소스 경마로 하는 경마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다 한두 번 맞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소스로 들어왔는지, 전개와 능력으로 들어왔는지, 그거는 소스로 맞은 사람들은 소스 때문에 맞은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스로 틀린 사람들은 소스로 틀린 건줄 알아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경마를 풀어가는 사람들은 전개와 능력이 안 돼서 깨졌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는 팬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내가 최고다. 조철이 예상이 최고고, 조철이 예상의 기조가 최고다. 저는 그런 덜 떨어진 말은 안 합니다. 좀덜 떨어진 애들이, 뭐, 조교 보는 친구들은 조교가 최고라 그러고, 예시장에 있는 애들은 예시장이 최고라 그러고 이러는 거지. 정상적인 예상가들은요, 절대 내 예상이 최고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번 제주 4경주는요, 딸라박트 승부라 그랬죠? 고만고만해요. 1번 태산수, 2번 백록군주, 6번 웅진, 7번 달의 여신, 광해군, 우리자랑 비상신호. 그죠? 1, 2, 6, 7, 8, 9, 10. 한 7마리네요. 7마리 중에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럼 이런 경주는 승부로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럴 때 승부로 붙는 이유는 이런 와중에 노릴 만한 마필이 꽂혔을 때는 승부로 제가 불러드리죠. 자, 4경주가 바로 그런 경주인데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필들 중에서 1, 2, 6, 7, 8, 9, 10. 1, 2, 6, 7, 8, 9, 10. 자, 다 되는 마필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잘라낼 놈들 잘라내고, 대가리 놓을 놈 대가리 놓고, 자신 있게 배당 승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A급. 짭짤한 중배당. 예측권 10장. 달러박스 승부.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아마 배당이 짭짤하니 괜찮을 겁니다.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5경주하고 8경주죠. 부산은 5경주와 7경주고, 제주는 5경주와 8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다. 자,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자, 제주 메인 승부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2번만 원더풀 선양이죠. 원더풀 선양. 선행, 선입 다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마필의 기본 능력, 기본 사이즈가 한수 위다. 비록 등짝은 믿음직한 모습이 좀 덜한 김홍건이가 타고 있지만, 뭐 앞에 가는 대벼랑이라든지, 대벼랑이 선행 가면 따라가도 되고요. 대벼랑이 삐끗하면 얘가 선행 갈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2번마 원더풀 선양. 자, 얘를 놓고 후착에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이번 경주 역시도, 이번 경주 역시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죠. 자, 첫 번째 메인 20장입니다. 요거 깔끔하게 20장 한방 때려 먹을 건데, 2번마 원더풀 선양이죠. 원더풀 선양을 대가리로 놓고, 3번마 명가으뜸이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원유일이. 2번, 3번. 이 마번은 현장에서 완전히 꺾어버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잘해야 요거는 방어 마건으로만 생각을 하고요. 뱅가남은 꺾을 요량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마 원더풀 선양을 놓고요. 인기마 한 마리, 배당 한 마리. 인기마 한 마리, 배당 한 마리. 제가 어제 딱두 마리 힘을 줘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긴말안 하고, 제주 5경주 역시도, 자, 수요 라이브 여기서 공개 추천했다. 공개 추천했다. 수요 라이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제주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간다. 찍어 먹기. 2번마 원더풀 선양은 대가리고, 자, 후차권에 아나짜리 한 방, 이왕이면 아나짜리 한 방으로 들어와야죠. 자, 찍어 먹기 한 방.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지져보겠습니다.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자, 5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제주 메인 승부가 제주 마지막 8경주입니다. 요것도 역시 5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가리 놓고 후착에 아나짜리 한 방, 거꾸놈 꺾고 노릴놈 노리는 그런 경주가 바로 8경주 메인 승부. 네가 왜 팔려? 무슨 뜻입니까? 대가리는 있는데, 자, 8경주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요. 자, 8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근데 네가 왜 팔리냐? 자, 예측권 20장 요번 경주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철의 예상을 처음 듣거나 한두 번밖에 안 들으신 분들은, 이 새끼는 뭐 말끝마다 예측권 10장, 20장 지랄하고 네가 무슨 갑부냐, 재벌이냐, 이런 시비를 붙을 분들은 조철 방송을 안 보고 안 들으면 됩니다. 조철은 갑부도 아니고 재벌도 아닙니다. 자, 예측권 10장, 20장의 의미는 그만큼 승부에 힘을 준다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조철은 10장, 20장을 때립니다. 하지만 우리 팬 여러분들을 보고 같이 10장, 20장 때리자고 그런 바람 잡는 그런 예상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승부의 표시, 그만큼
강하게 한번 붙어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중간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비 거는 분이 덜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주 팔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 자, 요번 경주는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6번마 제1강산이죠. 능력마죠. 정명일이가 탔어도, 이거는 정명일이하고 궁합이 좀 맞는 그런 마필이에요. 차분하게 타내야 되는, 막 서두는 기수가 타면 이런 거는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초반에 막 흔들고 선행 나가려고 막 조지는 애들 있죠.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이거 6번 제1강사는 꾹 참고 선취입 전개로 날라와야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정명일 기수하고도 궁합이 잘 맞는다. 자, 승부 포인트는 뭐냐. 이 6번마 제1강산을 놓고요. 후차권에 다 들이댑니다, 지금. 너나 내나, 니가 가니, 내가 가니, 뭐. 대가리에 한번, 나도 한번 붙여먹자. 대가리는 있는데, 후차기 혼전이에요. 후차기 혼전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를 항상 잘 보시라 그랬죠. 네가 왜 팔리냐. 불안한 인기마로 판단이 되는 마필들인데 니네가 왜 팔리냐. 그럼 땡큐 베리마치죠. 우리는 가도 안 되는 마필들 남들 다 사라 그러고 우리는 뭐 꺾고 가면 되는 거니까 구멍수 줄이고 자 요거는 구멍수를 딱 압축을 해서 제가 한 방으로 들이댈 자신이 있기 때문에 팔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골랐습니다. 자 요거 2등급 1110m 제주경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혹시나 내일 또 경주하는데 많이 변수가 얼만큼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도 변수가 있어도 능력 있는 놈이 들어오는 거다. 기본 사이즈는 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흙탕물을 너무 많이 맞아서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이런 어떤 변수는 당연히 있겠죠. 평소보다는 좀 더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 사이즈 개만 그러는 거 아니라는 얘기지. 다 동등 조건이에요. 그래서 전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게이트 싸움으로 전개가 잘 안 풀리면은 내일 같은 날 그냥 진흙탕 다 맞으면은 능력이 암만 좋고 전개가 암만 능력이 암만 좋으면 뭐하냐고 전개가 꽝인데 그런 게 바로 전개로 풀어가는 경마입니다. 바로 조철의 경마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8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내일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제주 2458, 부산 245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8경주, 부산은 5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부탁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경마 함께 하실 분들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 안 돼서 내일 경마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오전 9시 전까지는 좀 입금을 부탁드린다. 자 그리고 입금 후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5일 금요경마 어린이날 경마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